편안하게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어 기본법으로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나친 한자어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피하고 표준어 규정에 따른 우리말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상 속에 흔히 쓰는 로마자, 이것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일까? 예문을 먼저 볼까요? 우리 학교는 매주 수요일을 채식데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시락데이가 열렸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여기에서 바꿔야 할 단어 바로 데이입니다. 데이는 영어로 날을 뜻하는데요. 굳이 영어로 쓸 필요가 없겠죠. 데이는 어떠한 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주 수요일을 채식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시락의 날이 열렸습니다. 어떤가요? 더 쉽고 정감이 가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쓰려는 노력과 또 바른 공공언어 사용으로 기존의 잘못된 언어의 벽을 깰 수 있습니다. 데이 대신 우리말 날로 바꾸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